2030 부산 엑스포 개최와 연계된 북한 2단계 재개발 사업에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들이 발을 빼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결정을 코앞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도 수익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이기적인 행보에 정치권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 엑스포가 열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와 BPA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업에 나서기로 했던 LH 등 공기업 세 곳이 수익성을 따지며 사업 참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유인데 핑계일 뿐입니다. 늘어난 비용이 항운노조 보상비 등으로 대부분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산시가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제안했지만 공기업들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포 유치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공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국회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다음 달 국토부 등이 참석하는 엑스포 특위를 벼르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것은 공기업의 창임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엑스포 특위에서는 LH나 코레일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토부가 적극 유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별도로 부산시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에 우리 북항 2단계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회에서 이것을 과제로 삼아서 좀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발목을 잡는 공기업들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